철학 과목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우냐? 사유하는 것. 하나로 생각을 줄여가려면 생각을 깊이 해야 되죠. 거듭해서 해야 되고, 반복해서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철학이다. 그럼 우리는 자꾸 사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데카르트의 철학은 뭐고, 하이데거의 철학은 뭐고, 이런 것들이죠. 그들은 그것을 가리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가리켰고, 그들이 어떻게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거듭했는가, 그리고 데카르트는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이데거는 어떤 방법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가리켰던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배우고 나서 시험이 데카르트의 철학이 아닌 것은 이런 것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거듭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생각을 거듭한 것을 말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말하니까 그게 토론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론은 토론하는 방법, 수단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하나로 줄여가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이것이 철학에서 한 겁니다. 를 통해서 이런 훈련들을 하죠. 그래서 공감이 될진 안 될진 자기의 생각이 개념화시키는 것들을 철학 과목을 통해서 배웠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공감하는 방법은 바로 역사 과목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좀 얘기를 사전에 드리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들이 철학을 이렇게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못해, 그럼 지금부터 철학을 배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디자인이 발달된 나라들이 보면 D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르치고 이후에 사인을 가르쳐서 디사인에 대한 인재를,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D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인을 가르쳐 놓다 보니까 사인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예쁘게 디자인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탁월합니다. 그럼 이들이 역으로 D를 배우게 된다면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 문화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삼성을 퇴직할 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D에 대해서 학습을 해 들어가시면 돼요. 이 D를 학습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학 과목을 통해서 내 생각을 개념화하는, 깊이 있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 공감하거나 하는 것들은 어떻게 갔을까? 바로 역사 과목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공감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남에게 공감시키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 남의 생각을 내가 공감하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감시키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내가 상품을 만들면 같이 쓸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연결된 맥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맥락을 만들면 그 맥락이 공감이라는 것을, 라는 선물과도 같은 것을 저희 돌려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감은 공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맥락화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맥락화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맥락화하는 방법은 역사 과목을 통해서 많이 학습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역사는 어떤 결과들이, 어떤 맥락, 어떤 사건들이 연결돼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 만들어냈을 때 우리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 있죠. 순서가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결과가 10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1, 3, 4, 2 이런 식으로 맥락을 연결하면 결과는 무엇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고 하고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하죠. 그리고 영화도 만들어내고 하죠. 그리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지나가는 길에 지갑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주웠을 때와, 주워서 내가 가졌을 때와 이것을 주워서 그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재미로
풀어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맥락이죠. 예. 하나의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학습하는데 역사를 통한 학습을 아는 분들은 그 맥락하는 과정을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역사, 그리고 뭐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역사도 좋고, 그런 걸 통해서 맥락화하는 좀 훈련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유럽 쪽 그 초등학교 그 역사 중학교인가요? 예. 그 역사 시험 중에 이런 시험이 있죠. 2차 세계대전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을 주관식으로 써내는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맥락화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을 써야지 점수가 잘 나올까요? 잠깐 생각해 보시죠. 한국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2차 세계대전은 몇 년도에 일어났다. 승전국은 어디고, 몇 명이 죽었고, 이때 사용된 무기들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쓰지 않을까요? 어떤 팩트들을 연결하는, 지식을 연결하는, 그걸 쓰죠. 이것이 자기 생각의 맥락일까요? 그죠? 이것이 좋고 나쁨 이런 걸 떠나서 그 디자인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답을 써야 점수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A4 용지 한 장을 채워라. 그러면은 맨 위에다가 팩트에 대해서 한 두어 줄만 씁니다. 몇 년도에 일어났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지식 사항들을 좀 써야 되겠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삼촌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전쟁에 직접 참여했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 아버지는 몸이 성한 상태로 돌아오셨지만 작은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 내가 성장하며 우리 아버지는 돈을 좀 적절하게 좀 버셔서 내가 필요한 교육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근데 우리 삼촌의 아이들은 그 조카 갇힌 그 남매들이나 이런 형제들은 작은아버지의 신체가 불편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등등의 이유로 지금 어렵게 산다. 나는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을 했고 지금 생활이 여유가 좀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조금 더 자리가 잡히면 나는 우리 삼촌의 그 형제들을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 내가 커서. 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지식과 2차 세계대전에 이 자기와 그 관계 맺고 있는 맥락, 그리고 그 맥락에 있어 맥락상에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는지 등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내려갔죠.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 맥락화 과정이 담겨진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썼을 때 자기가 공감하고 사람들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되죠. 그래서 역사 과목을 통해서는 이렇게 맥락화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철학을 통해서는 거듭하는 생각, 그래서 깊이 있게 사유하는 힘을 기르고, 역사를 통해서는 이렇게 맥락화하는 힘을 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바로 D를 형성시키는 것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끝나는 것이죠. 근데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인에 D를 접목하는 힘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디자인 프로세스를 할 수 있죠.